진돗개 그 농장의 브리더들이 생산자 등록을 몇 프로나 지금 한 상태입니까? 대충. 지금 진돗개 내가 알기로는 예, 농장하는 사람 중에. 나도 자격증을 받았거든. 예. 인터넷으로 시험 봐요. 예. 그다음에 전산으로 허가를 내야 내 되죠. 땅이야 돼요. 예. 그다음에 동네하고 이름마다 떨어져야 돼요. 예. 거기 맞추려면 예. 100명이 신청하면 10명도 잘안될것 같아. 지금 그러니까 100명 없을 거야. 난 합격을 했어요. 예. 근데 그 나머지 그러면 개들은 보상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단속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까, 지금? 무조건 단속 대상이니까 예. 언제까지 안 치우면 벌금이니까. 예. 이거는 참 제도가 잘못된 거지. 예. 무시하는 거지, 예. 국민을. 그러니까 애쓰고 계좌를 몇 천만 원 지어놓은 사람들. 예. 막 뜯어라 하면 뜯어야지 어떻게. 또 그때 술 먹고 뜯는단 말이야. 그럼 망하는 거야. 지금 바꿔야 돼. 10년에서 많게는 40년을 그렇지. 그 자리에서 해왔는데 갑자기 보상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뜯어내 버리면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 느낀 거는, 아 옛날에 안전벳세배라 그랬을 때 웃겼거든. 예. 근데 이제는 안면은 딱 씻으니까 다 맨단 말이야. 아그 군대식으로는 참 잘한 것 같다, 국민들 그 건강을 위해서는. 그러나 이런 개 문제, 이런 건 사랑의 문제야. 사랑과 예. 결핍된 거야. 이거는 함부로 하는 건 나라에서 잘못하는 거지만, 그죠.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좌익 우익 따지면서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좀 반감이 가긴 가요. 그런데 참 어려워서 보통 의견 받으니까 줄겠지 뭐. 내가 뭐 말할 건 아니지 뭐. 지금 이 경기도에는 특히 특사경에 돼가지고 마약 단속반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사법경찰인데 동물보호단체들하고 같이 남의 농장을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뒤지고 다닌답니다. 왜냐하면 그 안에 뭐 불법이 있는가 뒤지려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나도 그랬어요.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저 사진첩에서 나왔다 이거야. 왜 왔어요? 그러니까 파파라치가 신고 들어왔대. 아시죠? 뭘 알아요? 파파라치가 신고가 들어오면 누구라는 걸안 알려주는 거래. 뭐 그런 게다 있어요. 누가 친구인지 알려주지. 아, 골치 안 알려주는 거래. 알았습니다. 뜯으세요. 내땅 아니래. 근데 뭐 이렇게 걸렸어. 내 40개 지었는데 20개 걸렸어. 20개 다 뜯었어. 안 뜯을 수 있죠. 보부라고. 왜? 내가 20년 이상 하면 보부로도 하고 되지만은. 그러나 재판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. 그 다음에 내 아들은 나처럼 별로 개도 안 좋아하는데, 그 인내 죽은 다음에 아들 보고 명령하고 이렇게 기분 나쁠 거 아니야. 내가 땅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50년 동안 돈 했으면 됐다. 그래서 반으로 줄여야지 하고 무죄 다 뜯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 국민은 법을 따라야겠지 뭐. 어쩔 수 없는 거야. 저 출생 이제 60일 이후에 부양이 되지 않습니까? 법적으로는 60일 전에는 부양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, 지금. 근데 이제 60일이 되면 등록을 의무해서 이제 예를 들면 칩을 꼽든지 이제 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죠. 등록을 하고 분양을 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제 그게 다 발전이겠지만, 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제도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뭐 나는 내 맘대로 하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집도 다 있고 할수 있으니까. 처음이니까 뭐 사람들이 하여튼 지금 불만이 많아요. 그렇지만 또 나까지 불만하면 어떡했어.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거겠지. 그래서 뭐 협조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, 참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안기는 사람 많아요. 맞죠. 주위에서 다투고 막 싸우면 그냥 총재님 이렇게 기정할게요. 다음에 이제 필요한 주제 준 사람 있어요. 그 어떤 사람 그냥 주면 돼. 아우 나 똥개들은 싫다고. 내 그거 갖다가 뭐 고기가 오늘 팔 수도 있지만 나 그런 짓안 하거든. 그러니까 절대 내개 아니면 나는 안기니까 안 받아. 우리 개는 받는다 이거지.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게 없애는 말 많이 봤어요. 마음이 아프죠. 지금 자살한 마음이 아프. 농장주들도 많습니다. 그렇지. 그렇겠지. 어떻게 살아? 그 사람 그렇게 평생을 지내는 게. 이룬 건데 개하고 같이 땅만 이사를 가라는 게 아니고 내 땅인데 농장을 뜯으라는 거 개까지 같이 옮겨야 되는데 옮길 데가 없고 마릿수를 줄이라는 건내 자식이 100마리가 있으면 뭐 5마리만 키우라면 95마리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자살해버린 사람도 많거든요. 그런 사람 있을 거야. 에이, 자살을 왜 하냐? 남자가 직업을 바꾸지. 노동판에 가서 노동해! 뭐, 왜 죽어 죽기는. 5마리면 기르면 되지. 근데 그걸 그분들 기르면. 또 아이고, 젊은 뭐 분들이 아니고 또 노인분들이란 말이에요. 아휴, 마음이 아프지만 뭐. 평생을 그것만 해왔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뭐 나라에 불평할 수 있나? 잘 되자고 하는 게겠지.